닥터 스트레인지, 범죄도시, 주라기 월드, 버리드 기회제에 맞춰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고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범죄도시는 벌써 누적 관객수가 500만 명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영화관을 찾은 수많은 관객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쿠나는 사는데 30분을 기다렸어요. 영화 시작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직원이 없어서 입장을 못했어요. 직원 한 명이 뛰어다니면서 티켓이랑 팝콘을 전부 팔고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영화관은 벌써 3번이나 티켓값을 인상했습니다. 이제 주말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1인당 15,000원을 내야 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관객들이 영화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높아졌으나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게 된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머니그라운드는 영화관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영화 티켓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영화관 마음대로?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화 티켓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관객이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구매하면 이 중 10%는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세금이죠. 그리고 전체 금액의 3%는 영화발 전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두 가지는 영화 티켓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죠. 여기서 남은 금액을 영화관과 배급사가 나눠 가집니다. 한국 영화의 경우 극장이 45%, 배급사가 55%를 가져가죠. 배급사가 가져가는 55%는 다시금 배급사가 그 안에서 10%를 먼저 가져간 뒤 영화 제작 비용, 투자자와 제작사 이익 분배 순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티켓값 15,000원을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영화관, 배급사, 투자자, 제작사가 나눠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곳 중 어느 하나라도 운영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영화 티켓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영화관에 가거나 DVD를 대여해서 보거나 아니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방영해주는 걸 보는 게 전부였죠? 그러나 이제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영화일 정도로 보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건 역시 OTT 서비스죠. OTT 서비스 업체들은 자사 경쟁력을 갖기 위해 OTT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까지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영화관 한 번 갈 비용으로 몇천 개의 영화를 볼 수 있으니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건 당연했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곳들 중 하나라도 운영 위기에 빠지게 되면 영화 티켓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화 티켓 가격까지 인상되면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더 줄어들게 될 거란 건 안 봐도 유튜브였죠. 그래서 영화관은 줄어든 티켓 수입만큼을 팝콘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2017년의 자료를 보면 영화관 관객 수는 2015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매점 지출 비용은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CGV는 매점 매출로만 670억 원을 벌어들이며 전년 대비 총 매출이 20%나 늘어있었죠. 대외비를 내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란 게 영화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내에서는 취식이 금지되었고 사라진 매점 매출들은 전부 영화관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조차 4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2019년 2억 2,600만 명이 넘었던 관객 수는 코로나가 시작된 후 약 5,90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어버렸어요. 연관객 수가 6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건 2004년 영화관 입장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전국 극장이 적자를 면하려면 월 관객 수 1,200만 명을 넘어야 하지만 2020년 1월 이후 월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투자금 회수가 안 되니 영화 제작이 안 되고 영화 제작이 안 되니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실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배급이나 마케팅 관련 회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영화업계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배급사들과 극장업계를 설득했어요. 그 결과 2021년 개봉되었던 한국영화대작 모가디슈와 싱크홀은 총제작비의 50%를 무조건 보장해주기로 합의하였죠. 원래는 극장과 배급사가 45대 55로 나누어 가졌던 매출 비용을 두 영화의 총제작비 50%가 회수될 때까지 전부 배급사가 가져가기로 한 거죠. 유료방송업계도 힘을 보태어 TV 극장 동시 상품이나 VOD 금액 수익금의 80%를 배급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지불했던 금액보다 최대 20%나 높은 수준이었죠. 모두가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내렸던 결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영화관 관계자는 최근 개봉한 모가디슈와 싱크홀의 경우 티켓 판매 수익의 100%를 배급사에 줬다 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티켓 판매를 통한 수익은 줄고 취식 금지로 매점 이용까지 막혀버렸으니 영화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실제로 202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 매출은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CGV는 2년간 국내에서 약 3,668억 원의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25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죠. 그리고 그 적자는 직원들의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4월 25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사람들은 다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GV는 어린이날에만 1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방문하며 닥터 스트레인지는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들였죠. 롯데시네마 역시 취식 제한 해제 후 입장객은 570%, 매점 매출은 1379%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들은 갑자기 늘어난 관객들을 이전처럼 수용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코로나 때문에 10분 1로 줄었는데 관객은 늘어났으니 결국 갈려나가는 건 팝콘이 아니라 직원들이었습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는 영화관 직원들의 호소가 가득 올라왔죠. 연장 근무는 하는데 쉬는 시간은 1분도 없다. 안전사고가 터져도 당장 해결하러 갈 직원이 없다. 본사에서는 조속히 인원을 충원하여 대응하겠다 라고 밝혔지만 그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한동안 이런 혼란과 팝콘처럼 갈려나가는 직원들의 상태는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아, 물론 한번 오른 영화 티켓값도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영화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돈과 관련된 비밀들을 적 격파로 올게요. 안녕.